네,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7589님. 하루의 피곤을 풀어주는 보이스메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0198님. 정훈 오빠의 변화한 점 완전 공감이 되네요. 옛날에는 공방 가면 까칠하게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죠. 예. 공부하고 노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8237님. 지금 나오는 인터뷰 잡지 가지고 있는데 가끔 심심할 때마다 보면서 참 철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20살의 정훈 오빠보다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늙었죠. 예. 0120님. 저도 가끔 과거에 써놓은 글들 보면서 벽을 많이 차죠. 예? 벽을 찬다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네. 9624님, 감기가 말끔히 나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뿐하네요. 네. 9112님, 정훈 오빠 목소리 너무 감미로운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국방홍보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오늘, 누구시죠? 오늘 대전으로 출장 가셨습니다. 잦은 출장 때문에 많이 피곤해 하세요. 오빠 목소리로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 대전으로 출장 가신 분이면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참, 힘내시고, 예. 자주 뵙겠네요, 그러면은. 네. 누구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어차피 알고,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1776님. 전 요즘 청양고추를 밥 먹을 때마다 세 개씩 먹는데, 뜨거운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완전 죽음입니다. 너무 매워서 귀가 다 아파요. 근데 또 먹고 싶네요. 청양고추를 저도 뭐 상당히 좋아하는데, 새디스트, 메조키스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디스트는 약간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메조키스트는 피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근데 저는 약간 새디스트 경향이 많다고는 하는데, 음식에 있어서는 좀 메조키스트적인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좀 매운 걸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걸좀 즐기는 편이라서, 예. 매운 고추 먹으면서,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예, 그런 식의 어떤 걸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자, 9895님. 행복바이러스를 통해 알게 된 국군방송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애청하겠습니다. 라고. 2132님. FM 인기가요 이후로 처음인데 약 5년간의 시간이 마치 엊그제 같아요. 반가워요 정훈 DJ 계속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주 뭐 오랜만에 처음 이 보이스메일 들으신 분 같은데 함께 해주세요. 3554님 개인적인 일들로 한주 만에 DJ님 목소리 들으니까 떨리기도 하고 신나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저는 늘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자, 한줄 터치. 오늘 주제는, 아까 보니까, 저 앞에 저희 있는데 근처에 용산고등학교 있거든요? 거기 학생들 꽃다발 들고 막 다니는 것 같던데, 졸업인가 봐요, 그죠? 졸업 시즌입니다. 오늘은 졸업식과 관련된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정들었던 학교, 친구들과 헤어지는 순간이니까 좀 슬픈 날이기도 한데, 또 다른 시작을, 예, 의미하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졸업식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가족과 함께 먹었던 뭐 음식, 재밌는 일들,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967입니다. 자,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 부르는 원더우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보이스메일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두 분과 전화데이트를 하게 돼 있죠.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또한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희망에 따라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고졸학력 미만인 장병들은 무료로 검정고시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장병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 원격 강좌를 수강하고 학기당 최고 3학점까지 취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병들이 전역하기 전까지 1인 1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이 갖고
그각 부대 내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신병 교육 수료 후에 기술병과학교에서 주특기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 대해선 그 인증서를 발급해서 대학에 제출하면 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장병들 군 복무 기간 동안 이 자기를 개발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장병들,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길미와 정엽이 함께 부르는 넌 나를 왜 듣고 이어갈게요. 네, 길미의 넌 나를 왜 들으셨습니다. 자, 한줄 터치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그 졸업식 날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를 받아봤는데, 0198님, 오늘 동생 졸업식 갔다 왔어요. 예,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30분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아주 뭐 요즘 오늘 예, 식당들 뭐 정말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8847님, 졸업하면 중국집을 빠뜨릴 수 없죠. 짜장면에 탕수육. 평상시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도 그날은 꼭 먹어줘야 마무리가 된 기분이죠. 그렇죠. 졸업 그 중국집 음식은 졸업식 날 그리고 당구장 네, 이런 곳에서는 꼭좀 먹어야 되는 그런 네. 자, 별사탕으로 프량기님, 졸업식 하는 날과 입사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연수 시작한 날이 겹쳐서 겨우 졸업장만 받아왔고 가족들의 축하는 그 저녁으로 엄마가 끓여준 해물탕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 겹칠 수도 있는군요, 이게. 6498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꽃다발 하나씩 들고 있는데 저는 엄마 센스 덕분에 꽃다발 빌려서 사진을 찍었네요. 아주 경제적이고 아주 현명한. 네. 아, 9851님, 졸업식은 초등학교 때 제일 기억이 납니다. 시골 학교라서 한 반씩밖에 없어서 가족처럼 지냈죠. 네. 재밌었겠네요. 7589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치마를 입고 나타나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그날은 정말 추운 날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두 명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밖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1776님, 고등학교 졸업식 때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는데 귀뚫고 너무 어른스럽게 입고 와서 학생들이 선생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어요. 그땐 20살만 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죠. 네. 7628님, 졸업식 날 모인 친척들과 친구들 점심 같이 먹기 위해서 미어 터지는 식당에서 맛도 모르고 급하게 먹었던 예. 아, 고등학교 졸업식 날 10kg 빼고 참석을 했더니 성형했다고 소문이 돌아서 아, 정든 친구와 헤어져서 슬피 우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펑펑 운 일. 네. 아주 뭐. 자, 8237님,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 졸업식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참 슬픈 노래죠. 네. 졸업식 날, 뭐, 저는 뭐, 특별한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 다들 평범하게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좀 많이 두려웠죠. 예, 졸업을 해서 뭐, 후련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가오는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좀더 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어떤 두려움과 기대와, 아주 뭐, 지금 뭐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0120님 신청곡 버즈의 가시 듣고 이진욱 씨와 함께하는 들리는 영화에서 뵙겠습니다.